5월 28일 월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5파전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 민주평화당은 민영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각자 후보를 내고 한판 대결을 준비 중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선 끝에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각 부 장관들과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잘 연결해서 전라남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벤처기업가 출신 박매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각 후보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전남의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농축,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전남의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해양 관광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섬과 함께 연계해서.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동북권 제2청사 확대를 약속하며 전남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제2청사를 설립해서 제2청사의 도지사가 절반을 근무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영태 후보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남의 지속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는 지키고 늘리고 일자리 품질을 높이도록.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남북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20년 만에 전남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